스마트홈 시스템 앱 만들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시디얼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옴스토센서의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고 각 사용되는 핀의 목적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DH센서의 객체 선언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객체를 선언해 줍니다. 자, 함수는 두 개의 함수가 사용되는데 LED를 점등 소등하는 함수, LED 컨트롤과 그리고 모터를 제어하는 모터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먼저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주고, 자, 셋업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온습도 센서를 동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마찬가지로 동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핀이 입력인지 출력용인지를 확인해서 아웃풋 또는 인풋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루프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습도와 온도 값을 불러옵니다. 습도 온도 값을 불러와서 왼쪽에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제대로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루프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자, 먼저 합계죠. 미세먼지 농도 수치의 합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30회를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수집합니다. 자, 수집이 끝나면 그걸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평균값을 왼쪽에 Average Dust Density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습도와 온도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시키는 것이죠. 자, 출력을 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앱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제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어 앱에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읽어서 왼쪽에 바이트형의 인풋 변수에 저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DC 모터의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리죠. 두 자리 숫자의 숫자가 이제 앱으로부터 이제 전송이 되는데 앞쪽에 있는 이제 숫자 3의 경우에는 DC 모터 제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뭐 LED 제어가 아니고 3은 DC 모터를 제어하겠다는 의미고 오른쪽에 두 번째 1의 자리의 숫자는 DC 모터의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자리의 숫자 중에서 한 자리 한 자리를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스텝입니다. 이제 DC 모터의 회전 속도를 분리하는 것이죠. 즉, 이제 1의 자리를 분리하는 것은 뭐냐면, 10으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를 왼쪽에 있는 모터 스텝에 저장을 하면, 그 속도에, 스텝에 맞게 DC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죠. 첫 번째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10으로 나눈 몫을 왼쪽에 있는 인풋에 저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에는 총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제어를 하는데, 자, 1번에서 1번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는 거실입니다. 거실의 LED를 점등시키기 위해서, 자, 리빙룸 LED 카운트라는 것을 증가시키고, 자,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먼저 LED의 핀번호, 이제 거실 LED죠. 거실 LED의 핀번호와 그리고 카운트 값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LED 컨트롤을 호출해 주는 것이죠. 자, 2가 발생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방입니다. 방의 LED를 이제 점등 소등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 세 번째 3일 경우에는 이제 DC 모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ED 컨트롤 함수를 살펴보면 이제 카운트 값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카운트 값이 홀수일 경우에는 해당 핀의 LED를 점등시키고 짝수일 때는 소등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터 컨트롤인데, 자, 모터 컨트롤의 매개 변수에는 스텝이 넘어옵니다. 자, 만약에 0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0일 때는 모터를 멈추게 되고, 1이 넘어오면, 자, 8분의 1 속도로 DC 모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DC 모터는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실링팬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선풍기보다는 낮은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회전하게 됩니다. 자, 2가 넘어왔을 때는 8분의 2 속도, 그리고 3이 넘어왔을 때는 8분의 3 속도로 DC 모터가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